우리의 미래를 바꿀 꿈의 에너지원 플라스마가 뜬다. 오염물질 제거부터 피부관리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본다. 꿈의 에너지원 플라스마. 플라스마란 기체 상태의 물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였을 때 나타나는 제4의 물질. 우리 주변의 번개, 오로라, 태양도 플라스마. 특히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데 효과적. 핵융합산업발전의 핵심에도 바로 플라스마가 있다는 사실.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기술, 플라스마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플라스마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이곳. 과연 어떤 연구 결과를 얻었을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한 기술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예. 저쪽으로 가시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광선검.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그 최첨단 광선검을 플라스마로 만든다? 에이, 설마. 안내한 곳엔 과연? 예, 이 챔버 안쪽을 보시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멀리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불빛이 보인다. 혹시 이것? 가까이 보니 정말 내 광선검이랑 비슷하긴 하군. 광선검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스타워즈 영화에서 본 것과는 좀 차이가 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같습니다. 플라즈마 권에서 열전자들이 방출이 되게 되고 그 전자들을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고온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재료와 반응을 시키게 되고 그 재료와 플라즈마의 반응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산업적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입에 찍어 먹고 있는 연구원 발견. 아니 뭐 저 꿀이라도 숨겨두셨나? 뭘 먹고 있는 걸까? 아니 이건 물이잖아요. 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네. 이 물은 대추를 절이고 난 물인데요. 보통은 미생물이 많은 물인데 플라즈마를 통해서 미생물을 저감시키고 그래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정수가 되는지 살펴볼까? 대추 절임에 사용되는 절임 염수. 미생물 오염 등의 이유로 재사용을 하긴 힘든데 플라스마를 발생시켜 살균을 하면 미생물을 줄여 재사용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살균과 정수가 된 물입니다. 결과는 과연 살균과 정수를 통해 물이 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깨끗해요. 플라스마를 활용한 또 다른 기술이 있다. 연구원이 들고 있는 이것은 인삼. 저희가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인삼의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산물 살균과 부패 방지에 대한 효과를 입증. 이쪽 제일 왼쪽을 보시면 이 챔버에는 저희가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분이 있고요. 이 두 챔버는 이제 저희가 산소 활성종,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산소 활성종을 생성시키는 챔버들입니다. 플라스마 활성종을 이용하면 20도 이상 상온에서 저장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사실.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인삼이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그 품질을 잃지 않고 저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탁월한 공기 살균, 부패 방지 효과를 가진 플라스마. 농산물 저장과 유통 과정에 다양하게 쓰일 예정. 1500도 정도의 불꽃을 내는 플라스마의 원리를 이용해 쓰레기를 단숨에 수치로 만들어버리고 피부를 살균하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화학적 효과까지 있어 의약, 미용 분야에서도 활용. 실제로 피부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한 가족. 네. 안녕하세요. 여기 플라즈마로 치료를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네, 저희 집 맞아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거든요. 들어오세요. 신나게 반겨주는 강아지를 지나 주인공과 만났다.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12살 은혜. 그런데 피부 상태가 그리 심각해 보이진 않는데 많이 나은 걸까? 피부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토피가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5달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상태.
매일 밤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가려웠다는데. 원래 몸이 가려웠어요? 네, 눈이랑 목이랑 이런 부분 많이 가려웠어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자다가도 그랬고 친구랑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놀렸어요. 5개월 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개선된 피부. 그렇다면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주방으로 간다? 근데 이제 아이 밥 만들려고요. 항상 아토피에 좋다고 하는 음식 만들어 먹였거든요. 그게 좋아진 비결 같아요. 아니 이건 밀가루, 아토피엔 금지 식품인데. 밀가루가 아토피에 안 좋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밀가루가 안 들어간 쌀가루를 사용해요. 시중에 많이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밀가루를 100% 쌀가루로 바꾸고 나트륨을 배출하고 해독작용에 좋은 부추를 듬뿍 넣어 반죽 완성. 어, 배고파요. 빨리 해주세요. 이제 기름 위에 노릇노릇 구워주면 되는데. 봐라, 이번엔 진짜 밀가루를 넣는다? 현미가루로 만들면 우리 아이도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 음식의 대명사 수제비에도 밀가루는 단 1%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미가루로 만든 영양 만점 수제비까지. 아토피 걱정 없는 밥상. 은혜야, 이거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너 피부 가렵지 말라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사랑의 식단. 네, 진짜 맛있어요. 음식 외에 또 다른 비결은 바로 꾸준한 보습. 피부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꼼꼼하게 바르고. 그때 무언가를 들고 오는데. 그리고 아이 얼굴과 몸 곳곳에 쬐기 시작하는데. 아하, 이것도 아토피가 좋아진 비결 중에 하나일까? 이건 뭐예요? 아, 이거 플라즈마예요. 피부 깊숙이 투입된 저온 플라스마가 아토피균을 박멸. 이거 하면 안 가렵고 안 아파서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인체 피부에 플라스마가 접촉하게 되면 피부를 재생한다든지 피부 세포에 활력을 줘서 세균을 사멸시키는 멸균 효과가 있습니다. 아토피의 주원인균 황색포도상구균에 5분간 플라스마를 주해보았는데 정말 노출된 부분이 멸균된 것을 확인. 아토피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직접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전문의가 보기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음식도 조심하고 또 보습도 잘해주어서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현재는 아토피 염증 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 관리가 너무 잘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리 잘 하려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플라스마를 활용해서 피부 미인으로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피부에 빛이 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저희가 한피부 합니다. 관리를 통해 피부 자신감을 얻었다는 모녀가 바로 그 주인공.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피부 상태가 훨씬 안 좋았다고. 옛날에는 귀꼈지처럼 피부가 안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요즘 많이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과연 피부 상태가 어땠길래 그러는 걸까? 예전 사진을 보니 정말 얼굴 전체를 화농성 여드름이 덮고 있는데 개인 기피증까지 생겼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와,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저희 주방에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요? 아니 이건 흑설탕? 지금 요리하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비결이에요. 수분 크림을 적당량 덜어서 흑설탕과 섞어주면 최고의 팩 재료가 될 수 있다는데 알갱이가 녹지 않도록 살살 섞는 것이 포인트. 너무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쫀득한 느낌으로 흑설탕 알갱이는 살아있어야 해요. 엄마의 주름 개선과 딸의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데 설탕 알갱이를 느끼며 살살 문지른다. 설탕 알갱이로 각질하고 피지를 벗겨내고 몸 청소하는 거예요. 15분 후 미온수로 세안하면 끝. 그런데 비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모녀가 강력 추천하는 또 다른 비결은? 아니 이건 간식 아니에요? 꿀과 바나나? 두 번째 비결은 바나나예요.
바나나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먼저 바나나를 잘게 으깨고 꿀 한 수저와 점도를 높이기 위한 밀가루 투하. 비타민C와 과육의 점액 성분이 건성 피부와 탄력 없는 피부에 효과가 있다는데 마지막 관리 비법 바로 플라스마. 여드름 기운을 플라스마 활성산소가 살균, 세포 생성 주기를 촉진,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플라스마를 사용하면 피부 친수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실험을 해보았다. 남아있는 크림의 양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드름균인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균이 제거된 것도 확인. 모녀의 피부 상태는 지금 과연 어떤 상태일까? 전문의에게 확인해보기로 했다. 먼저 모공과 주름, 피부결 상태를 정밀 카메라로 확인. 지금 보시면 피부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피부결도 그렇고 모공도 그렇고 각질도 그렇고 네, 아주 좋습니다. 유수분 측정 결과는 과연 어떨까? 네, 지금 유수분 측정해 보니까 42%로 정상 범위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플라스마 관리 후 피부 재생 능력을 얻었다. 반짝반짝 빛나요. 이 피부 계속 유지해서 젊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도 좋지만 엄마 피부 나이가 너무 젊게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에너지, 플라스마의 다양한 활용을 기대합니다.